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지금 제로 모터사이클에서 2022년 신형 전기 일렉트릭 바이크 나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로 모터사이클을 소개합니다. SR 혁신적인 지포스 장착 751 제로 모터와 완전히 새로운 지포스 14.4kW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속도와 파워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2022년식 SR은 세계에서 가장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모터사이클입니다. 혁신적인 치퍼 3 플러스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 앱을 이용해서 모터사이클에 직접 액세스 통신을 합니다. 라이더는 여러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속도를 포함한 성능 업그레이드, 차체 반응 속도와 파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올 뉴 제로 2022년식 제로 SR입니다. 나레이션에 여러분의 귀염둥이 이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방송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특징적으로 역시 주행거리가 늘어났고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만큼 스피드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뭐 또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체파3는 시스템이고요. 주행거리는 최고속도는 205km가 납니다. 시속 200이 넘어가고요. 마일로는 128마일입니다. 뭐 제로백은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리고 총 주행거리는 310km 정도에서 358km로 늘어났습니다. 이야, 이렇게 늘어나면 또 할만하죠. 시속 80km 정도 유지했을 때 이 정도 나오면 굉장합니다. 예, 배터리 용량이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풀카울 버전인 S버전이 있고 그리고 네이키드 버전이 있습니다. 취향마다 다르지만 역시 풀카울이 멋있죠? 그래도 또 약간 스티펑크와 메카니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키드를 또 좋아합니다. 저 이온이 나레이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터는 테슬라와 같은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테슬라가 족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차보다는 바이크를 좀 더 좋아합니다. 주요 업데이트는 주행거리 위주인 S 모델뿐만 아니라 듀얼 스포츠 제로 DS 및 DSR에도 적용되었습니다. 2022 제로 S, DS 및 DSR 자전거는 모두 사이프아이아이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며 보쉬 ABS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라이더의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더는 즉석에서 자전거의 성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로의 주력 SRF 및 SRS 모델과 유사한 새로운 5인치 TFT 화면도 제공됩니다. 새로운 LCD 컬러 스크린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2 제로 S 가격은 11,195달러에서 시작합니다. G475 5모터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악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클릭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려요.